저는 어릴 때부터 안짱다리라고 이렇게 한쪽이 이렇게 O자다리가 됐거든요. 네. 그래서 이거를 정형외과에 가서 일자로 만들려면 수술을 하라 그랬어요. 근데 지금 이 바르기 걷기 내가 제가 아주 그래서 이게 저 같은 경우도 갑오자도 명상을 한다면 이 갑오자도 안 되고 잘. 그런데 이게 수술을 하고 여기 와서 그런 걸 바로 잡아야 되는지. 이어폰을 끼고 이 법문을 들으면서 가다가도 5분 정도 가다 보면 바로 걷기를 옆으로 하다가 보면 어느새 또 제자리로 이렇게 돌아와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 여쭙고 아, 싶고요. 예. 또 하나 있는데 질문 한번더 드릴게요. 20세 이하 축구를 봤을 때막 드라마 같이 이 승부차기까지 가고 막 이렇게 되는 거기에 어떤 뭐 스포츠 신이 있다거나 해가지고 거기 관계가 있는지 그것도 여쭙고 싶습니다. 우리가 체형을 바르게 잡는다. 이런 것들이 바르게 걷게 하면 됩니까? 바르게 걷게 하면 100%는 안 돼도 완화되게끔 돼 있다. 걷는 방법을 바르게 하면. 이렇게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그걸 잡는 거는 수술만 해야 되느냐? 물리치료를 하면서 해야 된다. 물리치료를 하면서 자세를 바르게 교정하는 훈련을 하면서 노력하면, 그러면 어느 정도 다 완화가 된다. 물리치료를 먼저 해야 되는 거야. 요렇게 해도 안 돼가지고, 너무 오랫동안 그렇게 하고 있던 게 있어가지고, 그럼 어디가 닳아가지고 어떻게 돼버리다. 요렇게 되면은, 닳아갖고 어떻게 되는 것도, 바른 자세로 걸으면서 훈련을 함으로써, 이내 그 주위에 근육을 살려가지고 힘을 받쳐줄 거냐? 힘을 받쳐주면 수술을 안 하고도 전부 다 체형을 바르게 만들어서 갈수 있습니다. 바른 자세로 걷기 시작을 하면 이거 쉬운 것 같지만 쉽지 않아요. 틀리게 우리가 걸으면서 많이 버릇을 들이놔가지고 이것이 체형이 꼬여가 있고 근육이 꼬여가 있고 바르게 돼 있지 않단 말이죠. 이걸 바른 자세로 걸으면서 이걸 바르게 잡아내면서 근육을 제자리에서 전부 다 형성시키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뼈가 틀어져 있던 게 바르게 온다. 왜? 근육이라는 게 엄청난 역할을 합니다. 우리 인간의 근육에 압이 어마어마한 압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근육을 바르게 세움으로써 이 근육이 뼈를 밀어냅니다. 근육질을 바르게 함으로써 근육이 어떤 부분에 어려운 걸 이걸 받쳐줘 갖고 아픔을 없앤다 이 말이죠. 이제 요런 것들이 그래서 이 근육을 어떤 식으로 이게 확장을 시켜 가지고 힘을 받쳐줄 거냐. 이 지주대 역할을 하는 게 근육이에요. 그렇게 해서 이 휘어진 것도 근육을 바르게 하면서 이걸 밀어내 버린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그래서 우리가 이게 물리치료를 하면서 운동을 겸하면서 그런데 모자라는 부분을 채워가면서 이렇게 해서 바르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술을 딱 해버리면 이거는 돌이킬 수 없는 일이 일어날 수 있다. 수술은 제일 마지막에 판단하는 것이다. 우리가 디스크가 왔다, 뭘 해도 수술은 제일 마지막에 판단하는 거예요. 함부로 그걸 수술을 해가지고 어떻게 하면 다시 회복을 못하는 수가 있다. 이 말이죠. 요런 것들은 이제, 우리가 병원 같은 데서 수술하면 돈을 많이 번게 좋겠지만, 우리는 물리치료와 자세를 바르게 잡아가면서, 뭔가 운동을 바르게 하면서, 요런 거를 잡아나갈 필요가 있다. 지금 이 질문하신 분은 그거부터 먼저 해야 되지, 수술이 먼저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요거는 이해가 됐어요? 좀뭐 박수 안 치는 거뭐 일단 뒤에까지 해주라, 이 말인데. 뒤에 것까지 풀어주라, 이말 아니에요? 우리가 경기를 보든 어떤 환경을 볼때 우리가 이렇게 뭔가를 이렇게 뒤에 어떻게 될 거냐 이런 거 생각을 한다 이 말이죠. 개는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개는 동물이죠. 인간이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하고 미래를 그려 나간다. 미래까지 생각을 한다. 개는 여기까지만 합니다. 여기까지.
저걸 줄 건가 안 줄 건가 이래. 그렇게 이제 내가 가야 돼 안 가야 돼 요까지지. 미래를 그려나가지 못한다. 이게 동물입니다. 인간은 미래를 상상하고 그려나가며 만들어간다. 요게 인간이에요. 그러니까 개는 이거 저 잘 구운 그 냄새 나는 이래 그 고기 한 점을 딱 들면 저거 주나 안 주나 요구하고 있는 거죠. 그냥 안 주면 내가 가서 물고 와야 돼. 안 그러면 이제 이런 생각까지 합니다. 그런데 인간은 이제 그 이상에 넘어가는 거죠. 왜? 신이기 때문에. 이렇게 우리가 뭐 꼴킵 신이 있냐 이렇게 묻는데 네가 신이고. 우리 인간한테는 인간이 지금 육신을 갖고 이 지상에 갖고 뇌를 확장시키는 그런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내 자신을 그러니까 자신이라고 하는 게 영혼, 신. 이게 자신입니다. 이 자신인데 이것을 확장시키고 발전시키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 인간으로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다른 건 다 방편이고 내 영혼을 얼마나 확장시키고 성장시키고 육신을 벗느냐 이게 인간이 사는 주 목적입니다. 그러면 내가 신이다 보니까 내가 확 이렇게 몰입을 해갖고 이걸 보고 있으니까 여기에 대한 확장성이 막 생기고 상상도 막 그려지는 거죠. 그려지는데 여기서 내하고 동참한 신들이 또 있어요. 우리 조상도 있을 수 있고 우리 신장도 있을 수 있고 우리 줄들이 이제 이 신들이 우리는 인간 육신을 받고 있지만 그 우리 이제 그 이게 동참한 신들은 육신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확장을 자기가 못해요. 그래갖고 우리 자손이고 우리 줄이고 여기에 붙어가지고 조금이라도 확장을 하기 위해서 이런 도움을 받기 위해서 우리한테 와 있는 거예요. 요는 게 이제 그 육신 없는 신들이다. 조상신들. 뭐 이런 집착이 많은 신들. 뭐 이렇게 해서 이제 육신을 가지고 우리가 분별을 해서 이제 우리를 성장을 못 시키는 신들이다 보니까 내 자손들한테고 줄을 연결해 놓고 노력한 게 있기 때문에 여기 와서 우리가 도움을 받기 위해서 와가 있는 게 우리 조상신이에요. 이런 걸 잘 알고 우리가 다스리면 조상신들이 우리한테 함부로 이게 선을 넘지 못하는데 우리가 모르니까 와도 모르고 가도 모르니까 선을 넘는 일을 하다 보니까 우리가 신들 때문에 앞이 많이 가려지고 일이 많이 생기고 그것을 또 우리가 책임지는 이제 욕구리 나는 거죠. 우리가 신들하고 우리가 조상이 됐든 신이 됐든 이게 잡신이 됐든 뭐 귀신이 됐든 천신이 됐든 우리하고 연법이 있어서 연결이 됐다라는 것은 누가 갑이냐를 먼저 봐야 되는 거죠. 그럼 인간 육신을 가지고 있는 우리는 뭔가 지금 많은 혜택을 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갑인 거예요. 갑은 항상 의무가 있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예요. 갑한테는 의무가 주어진다. 이런 거죠. 뭐 의무가 주어지는데 의무를 우리가 행하지 않았을 때 어떤 불이익이 올 거냐. 네가 이렇게 하고 싶어도 잘 안 되는 일이 오기 시작한다. 이런 거죠. 우리가 갑이니까 더 욕심이 클 거 아닌가 봐. 힘을 가진 사람은 더 큰 힘을 또 욕심내요. 그럼 이게 잘 안 된다. 왜? 의무를 안 하고 가려고 하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이 나라가 잘 커오다가 얼만큼 부를 이루어갖고 더 이상 안 가진다. 왜? 의무를 하고 가야 되는데 안 하기 때문에 더 가려고 해도 안 가진다. 똑같은 소리입니다. 개인 개인이나 이 사회나 나라나 똑같은 것이다. 말이죠. 우리가 의무를 행하고 가야 될 길이 있는데 의무를 행해야 될 때 안 하고 자꾸 가려고 해버리니까 발목이 잡혀 못 간다. 자연의 법칙에 발목이 잡힌다. 이래갖고 이 대한민국이 더 이상 지금 못 가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의무가 뭐냐? 찾아야 되죠. 근데 그 의무를 찾아서 우리가 의무를 조금 하고 가야 그 다음 길을 갈 수 있게 돼 있다. 자연의 힘은 우리가 뿜다고 되는 게 아니고 자연의 법칙에 순항을 하는 것이다. 이런 거지. 그래서 그는 우리가 신이다가 보니까 생각의 확장성을 얼마든지 일으킬 수 있고 그렇게 해서 뭔가 우리가 몰입을 할 때
우리가 몰입을 하니까 우리한테 주위에 있는 신들도 그때 막 와가지고 같이 막 박주시고 막 이래, 이래 흥을 듣고 수 있다. 요래서 그런 일이 막 일어나는 겁니다. 그냥 보통 축구 하면은 축구 이렇게 보다가 우리가 조금 보고 뭐 이렇게 하고 맛있는 것도 먹고 이갈 때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그 더 몰입을 했을 때 더 몰입을 하면 그때는 우리 따르는 신들도 저것도 확 따라 들어오는 거예요. 그게 막 같이 막 이렇게 하니까 와 하고 막 일어나고 그때는 막 이것도 들고 때리고 싶고 막 이거는 내하고 뭐가 기운이 들어와 같이 설치니까 지금 그러는 거예요. 주체를 못한다. 예? 뭐 요런 것들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 이제 저 무당 신을 받아 줄 때 보면은 신은 막 돕가 갖고 막 내려갔다가 막 돕고 씁니다. 그 본인을 돕으면은 막 그게 막 몰입이 되니까 막 신들이 확 와갖고 몰입을 같이 해버리는 그래 갖고 접신이 되고 요렇게 만드는 거예요. 원리가 이런 거지. 그래서 우리가 명상 같은 것도 우리가 바르게 안 하고 틀리게 하면 이게 접신되는 수가 있다. 접신. 그러게 접신되는 것까지는 했는데 띠내는 게 잘 안 된다. 띠내는 게. 이러면 이제부터 골치 아픈 일들이 많은 거죠. 명상 잘못하면 그냥 명상한다고 앉아갖고 몰입하고 있으면 접신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 호흡 같은 거 이런 거 하면서 접신이 많이 오는 거죠. 그래서 내 호흡은 지금 중단하는 거죠. 외국에서도 그런 일이 지금 많았던 거죠. 내 호흡을 해가지고 뭐 이렇게 하다가 보니까 굉장히 아들이 그 발육이 좋으니까 그렇게 하다가 나중에 보니까 접신된 줄 모르고 그냥 아가 미친 짓을 하는 거예요. 싫은 거예요. 그러다 보면 이거 띠내지는 못하네. 이제 이것이 이제 사회 문제가 되니까 이걸 중단시키는 나라가 있기 시작을 했던 거죠.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인간은 인간의 자체가 뭐냐를 근본을 모르면 함부로 뭔가 깊이 빠지게 들게 하면 안 되는 것이다. 그래서 사찰 같은데 이런데 수행을 시키더라도 하두를 줘서 문고리를 잡으라 하는 소리가 바로 그겁니다. 어딘가에 이렇게 자선을 하다가 몰입이 돼갖고 들어가다 보니까 신들이 들어와가지고 여기 접신을 해갖고 이제 신기 들은 사람이 돼버리니까. 그러면 이제 수행이 거기에서 멈춰버리고 엉뚱한 길로 가니까. 이는 이제 수행하는데도 그런 것들을 수천 년 동안 이렇게 겪다가 보니까 이런 것들을 지금 개발한 거죠. 요런 거나 똑같은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무언가에 사회를 몰입을 하는 이런 때는 조심해야 될 것도 있다. 요렇게 보면 되는 거. 이해되죠?